안녕하십니까. 인디패스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이제 엠캔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경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와 리서치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가지고 이제 뭔가 의대를 지원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뭐가 조금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디스커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 갖고 지금 내가 한 3학년이나 4학년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엠킷을 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여지껏 이제 뭐 이렇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해 가지고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그쪽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뭐 클리니컬이나 리서치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치면 저는 그나마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고르는 편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좀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진짜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대체로 클리닉에서 일을 한다던가 어떤 페이션트와 페이스투페이스로 마주칠 기회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그 페이션트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그런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갖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80%의 그 지원자들, 전체의 지원자들의 80%가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80%가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있다고 해서 합격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합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쳤으면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80%가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붙는 사람들이 뭐 98%가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형태의 비율이 나와야 될 텐데, 똑같이 80대 똑같이 80이라는 것은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지고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너무 바쁘잖아요. 리서치 같은 경우 대체로 랩에서 일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하루에 막 여름방학 내내 막 8시간씩 6시간씩 이 랩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랩 다녀오고 나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정도의 그런 디보션을 가질 만한 그런 익스피리언스는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코히런트라는 것입니다. 코히런스라는 건 뭐냐면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라고 말을 했는데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는 없고 리서치밖에 없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크레디비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너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며, 훌륭하게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며, 그런데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안 했어? 리서치밖에 안 했어?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제 훌륭한 리서처가 되고 싶다.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약품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걸뭐 수술 기법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해놓고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없어. 약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건지, 내가 이제 어떤지 서플리먼트 에세이라든가 이런 내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걸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를 결정을 해놓고 그 말과 어울리는 말들을 같이 골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훌륭한 썰전이 될 거라고 말해놓고 한 다음에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없다는 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가지고 그두 가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더 중요한 걸 굳이 따지자면 코히런스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 미션 스테이먼트는 나중에 가서 결정할 거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쪽을 고르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거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조건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홀 패키지로서 말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처음부터 아 진짜 의사로서의 뜻이 있고 되게 의사가 되려고 하는 데디케이션이 있구나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꾸준히 가져가는 거죠. 내가 봉사활동 가서 뭐 병원에서 무슨 안내하는 활동 같은 경우를 4년간 했다 이런 것들이 봤었을 때 조금 더 컨빈싱해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막 3학년 때, 4학년 때, 특히 4학년 1학기 때다 몰아때려 넣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뭐 여지껏 계속 동안 뭐 나는 굉장히 뭐 닥터가 옛날부터 되고 싶었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좀 힘든 거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내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콜링을 받아서 내가 어떤 4학년이 돼서 내그 장래를 심각하게 고민해 봤더니 진짜 의사가 사실은 나의 천직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발런티어나 엑스포이 클리니컬이나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짜는 게 약간 그런 식으로 코히런트한 팀을 갖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NDPS의 김태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